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8라운드 3경기 2부 시작합니다. 홈앤쇼핑이 2대1로 앞선 가운데 4국과 5국 속기대국 진행되겠습니다. 두 팀은 나란히 3승 3패를 기록 중이고요. 오늘 경기에 따라서 순위의 폭이 꽤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송지훈 선수와 김명훈 선수, 이 두 선수의 대국 내용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두 파이터의 만남이고요. 아주 비튀기는 혈전이 될 것 같습니다. 송지훈 선수는 현재 3승 3패, 김명훈 선수는 4승 2패를 기록 중이고요. 자, 박정환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만남입니다. 한승주 선수 36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한승주 선수와 상대하는 박정환 선수 5승 1패로 바로 지난 라운드에 변창회 선수에게 패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역시 각자 10분에 출기 40초 5번이 주어지는 속기 대국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두 선수의 대결 한 차례 만남이 있었고요. 박정환 선수가 그 한승주 선수가 입단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승리를 장식한 바 있습니다. 네. 2013년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시즌 박정환 선수는 5승 1패, 한승주 선수는 2승 4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참 박정환 선수의 바둑은 뭐 예전에 2009단의 바둑이 그랬듯이 뭐 언제 봐도 설레이는 그런 바둑이고요. 네. 항상 좀 무결점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바둑으로 유명합니다. 박정환 구단과 대국할 때 더 두려움이 느껴지는지, 더 어려운지, 아니면 신진서 선수에게 더 두려움을 느끼는지 이런 것은 기사들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 두 선수와 대결을 펼쳤을 때 신진서 선수에게는 좀 더 그 처참함을 느낄 때가 많고요. 박정환 선수한테는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동감합니다. 네. 저도 뭐 실전에서 그 대국 경험이 있었는데 딱 그 표현한 그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축구로 치자면 박정환 선수에게는 그냥 슈팅 한번 못 때리고 한 0대 2 정도로 지는 느낌. 그리고 신진서 선수에게는 한 골은 넣는데 한 1대 8 정도로 지는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네.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심패 대회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만이 또 남게 되었습니다. 네. 두 선수가 LG배에서도 결승에서 격돌했고요. 최근에 사실 다른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그렇게까지 맹활약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어깨가 무겁고요. 한국 바둑계의 투톱을 형성하는 최강의 선수, 박정환 선수가 지금 이제 화성시 코리오 팀을 구하기 위해서 등판을 했습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네. 뭔가 늘고 단수를 치나요? 주변에 백돌이 강할 때는 이쪽을 끊어서 두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끊어서 뒀을 때 장점이라면 여기 단수보다는, 아, 실전도 끊었습니다. 단수보다는 여기 한 번 더 받았을 때 자세가 훨씬 좋습니다. 네, 깔끔하고 두텁고요. 그래서 여기를 단수 친다면 흙이 손을 뺄 가능성이 높을 때 그때 단수를 쳐서 흙을 나오게 만들고 이렇게 단수를 두 번 쳐서 모양을 잡아가는 이런 그림이 뭐 나왔을 때 이제 흙돌을 좀 더 무겁게 만든다는 뜻이 여기 끊는 수의 의도입니다. 박정환 선수는 지금 거기 한 점을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데 둘 수도 있고 뭐 그 모든 게 아니라면
왠지 뭐 이런 데 붙이는 수도 뭐 최근에 트렌드라면 트렌드인데요. 네. 백이 받는 거에 따라서 이제 나가는 걸 노릴 수도 있고 안 노릴 수도 있습니다. 백이 한 번 더 이제 가일수를 하는 빵 따냄은 좀 이른 시기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이 여기를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백이 뒀을 때에도 따내는 게 정수인지 여기 다가서는 게 정수인지는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 일단 붙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의 이제 활용이 등장을 했고요. 백에게 그냥 무난하게 지켜라.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백 여기를 붙여준다면 지금은 백돌이 주변에 강하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침입할 상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눌러가는 이 교환이 아깝지 않다는 판단이고요. 한승주 선수도 기본적으로 기풍이 전투형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 여기서 받아줄지 아니면 반발할지 이제 그것에 따라서 박정환 선수의 이 좌하 쪽 처리도 결정이 나겠습니다. 반발이라면 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이런 데한칸 뛰어나오는 게 반발이 되겠죠. 반발하고 이렇게 둔다면 다시 한번 덮어 씌우면서 흑돌을 공격을 갈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정도의 응수타진을 했고요. 반발이 나왔습니다. 역시 한승주 선수의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승주 선수는 전투형의 기풍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세밀하게 판을 짜기보다는 좀더 호방하고 좀더 공격적이고 이제 적극적으로 두는 류의 기풍입니다. 흑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왔을 때, 이 흑돌들이 좀 귀에도 도움을 조금 주잖아요. 네. 백 입장에서 어떤 정도의 좀 공격을 해야 좋은 건지. 일단 이쪽을 이렇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두 점에 대한 공격을 엿봐야 되고요. 기본이 되는 수법은 여기서는 이수 아니면 이수일 것 같습니다. 일단 중앙 쪽으로 나가면서 그래도 몰아쳐야 이두 점에 대한 공격이 좀될것 같고요. 여기 젖혀 있는 자리가 앞서 말씀해주신 귀를 보호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이쪽 부분이 포인트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감으로는 날짜 덮어 씌우는 수. 네. 그 자리가 눈에 확 들어오고요. 여기서 흑액만은 이제 붙이는 수가 일감이고, 여기서 나가요. 판을 완전히 전체를 휘감아가면서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흑두점좀 가볍게 처리를 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도 있죠. 지금 이쪽 부분을 단수치고 또 단수치고 따낸다면 흑은 여기를 꼬부려서 나올 확률이 높고요. 꼬부리거나 이제 한칸 뛰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 이두 점이 백의 수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나중에 그냥 젖혀 있는 정도로 활용을 하고 이 부분에서 좀더 좋은 자세를 잡기 위해 이두 점을 약간 희생타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그쪽 단수를 일단 아껴두었습니다. 단수 치고 따냈다면 이런 데 밀고 젖힐 때뭐 이런 한칸 뛰는 행마가 싫었을까요? 뭔가 느낌은 이쪽 한칸 뛰는 게 싫었다면 좀 애매하긴 하네요. 네, 여기도 이제 붙이는 게 있고 해서 오히려 흑돌이 여기에 오면 이 사이, 누목자 사이가 백이 조금 얇을 수 있다고 보고 단수치는 교환 아껴두었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바둑이 좀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고요. 하지만 만약 바둑이 불리하게 짜였을 때 그때 이제 차분하게 추격하는 면에서는 예전보다도 더 침착해진 것 같습니다. 워낙 이 계산력이 뛰어나고 후반으로 갈수록 세밀한 부분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뭐 엄청나게 큰 차로 앞서 나가지 않으면 정말 뭐 한방승부로 가지 않고요. 차분하게 추격하면서 역전하는 경우를 최근에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하변에서의 행마, 그리고 전투가 어떻게 좀 지속이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밀어갈 때 백이 젖히지 못한다면 밀어가는 게 가장 두고 싶은 자리고요. 여기를 늘어야 한다면 또 밀고 또 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뭐 붙이거나 뭐 이런 데 어깨 짚으면서 모양을 잡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를 밀때 이제 젖히는 이 형태가 끊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밀기가 좀 어렵고요. 끊을 수 있다면 밀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안 끊고 그냥 뭐 중앙으로 행마를 하는 것은 느릴까요? 그냥 한칸 뛴다면 약간 그런 느낌은 있는데요. 또 여기서도 뭐 적극적으로 이런 데를 두고 끊는 거에 도움을 주고 뭐 들어가는 것과 끊는 걸 맛보기로 하고 그런 작전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정환 선수는 자체로도 뭐 끊을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수이긴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길 끊을 때 혹시 이 수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를 느는 수가 젖히는 걸 봐서 선수입니다. 네. 늘어서 안 된다면 이 수가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둬야 한다면 이거는 백도 좀 늦췄고 뭐 여기를 건드릴 타이밍이나 이런 게좀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백이 썩 마음에 드는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이 늘게 된다 하면 계속해서 또 밀리게 될 텐데요. 네. 최소 한 번은 더밀것 같고요. 밀고, 뭐한칸 뛰거나 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으로 움직이는 그런 행마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수가 일감으로 떠올랐고요. 네. 한번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쪽으로 탈출하는 이런 것도 떠올랐고요. 박정원 선수가 기풍으로 봤을 때는 네. 뭔가 그렇게 속기형일 것 같지 않은데요. 실제로는 빠르게 착점을 많이 합니다. 워낙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럴까요? 그리고 자체로 예전에 비해서는 결단력이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최근에 세계대회에서 커제 선수와 만났을 때에도 속기파로 알려진 커제 선수보다 시간 사용을 덜 하면서 커제 선수를 먼저 초읽기에 몰리게 만들었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그 선택이 빨라지고 좀 결단을 빨리 내리면서 중반전에 대비한다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네. 이수가 참 까끌까끌한데요. 네. 백은 받는 방법이 일단 이렇게 그냥 아래쪽에서 받아주면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여기를 먼저 한번 건드려 보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이제 그술을 찬성하진 않네요. 지금 네. 박정원 선수가 하나만 교환을 해두고 밀어갔고요. 박정원 선수가 이 장면에서 그냥 여기를 한칸 뛰거나 하면서 응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밀어갔다는 것은 이한 점을 통해서 한 칸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수법을 다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네. 지금 어떤 수가 준비되어 있을지 이쪽을 받는다면 이제 박정원 선수가 선보이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역시 뭐 되게 평범하지 않아요. 쉽죠. 네, 한승준 그냥 선수. 느는 것은 언제까지 늘어야 되냐?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늘어갔을 때 다음에 엿보는 게 없기 때문에 어깨 네. 짚어서 여기 막는 걸 엿보고 흑이 여기를 민다면
백이 먼저 이 부근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젖혔을 때 흑이 이쪽을 틀어막는 자세가 백의 이수로 인해서 불가능해집니다. 그냥 손 뺐을 때에는 백돌이 여기 없이 그냥 손 뺐을 때에는 여기를 두고 늘거나 젖히면 이 백의 형태가 굉장히 괴로운 형태인데 하나만 교환해 둔다면 그때는 여기를 젖혀도 더 이상의 틀어막는 움직임이 없고 네. 늘고 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적극적인 수가 나왔고요. 박정환 선수의 예측에도 없었던 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흙이 위쪽으로 민다면 어떨까요? 이곳을요? 네. 이쪽을 밀면 백이 여기 틀어막는 걸 일단은 좀 떠올려 볼 것 같습니다. 틀어막으면서 이제 다음에 두 점머리를 보고요. 흙이 하나만 교환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밀었을 때 이제 다음도 있어야 되는데요. 늘면 그때 젖혀서 뭐 이런 식의 자세가 아까 어깨 짚기 전에 그냥 느는 자세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네. 백의 모양을 확보했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확실히 한승주 선수의 바둑은 적극적입니다. 지금 벌써 여기 두는 수 그리고 여기 어깨 짚는 수 부분 부분에서 아주 적극적인 수들이 네. 나오고 있고요. 박정환 선수도 오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판을 짜나가면서 초반부터 급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판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의 시선은 하변 쪽인데요. 하변이라면 어디일 것인지요? 뭔가 여기 흑돌이 그래도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점에 대해서 중앙으로 받기보다는 이쪽으로 나가고 차라리 나중에 뭐 이런 것을 노리는 편이 좀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마에 있어서는 일감은 뭐 이런 자리인데요. 여기를 두고 네, 붙여갔습니다. 젖히면 같이 따라 네, 나와서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단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백도 그렇다면 젖히는 수가 흙을 도와주는 수가 될까요? 최소한 젖히는 수를 두기 위해서는 이 수만 봐서는 안 되고요. 여기 나올 때 그 다음까지도 봐야 젖히는 수를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느낌으로는 여기서 다음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을 이으면 나가고 계속 이렇게 나와서 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젖힘을 하게 됐고요. 반대쪽 젖힘에 대해서 박정환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치 받아서 두었고요. 끊어간다면 단수치고 나갈 때 이렇게 한 칸을 뛰어서 여기를 끊어가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하변에서 꽤나 안정적인 자세로 흑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흑행마가 그럴듯합니다. 지금은 여기를 붙이면서 이 한 점을 거의 제압하는 자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흑의 모양이 좋습니다. 6, 7, 8, 9, 10번 남았습니다. 확실히 고수들의 바둑을 보면 그 순간순간에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수에 대해서도 그냥 그 수가 있었네 하면서 사실 이 자리가 아주 좋은 요처이기 네. 때문에 둘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포인트가 여기 한번 민 것을 힘을 바탕으로 하변에 있다고 보고 이 수에 대해서도 응수를 안 했습니다. 30초. 하나. 어디일까요? 네. 아, 냉정하게 그냥 있는 쪽이요. 6, 7, 8. 네, 일단 참아두었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 거기를 이을 생각이라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득이었는지는 약간 애매합니다. 그 교환이 없었을 때는 되게 안쪽을 나가는 것도 있었고요. 하기 때문에 이 교환이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처음 돌이켜보면 하변 쪽에는 백이 꽤 두터운 형태였는데 그 형태가 약간은 좌변으로 옮겨간 기분이고요. 네. 일단 하변 쪽에서 흙이 잡고 있는 저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박정환 선수가 좀 기분 좋은 흐름이고요. 여기 젖히고 이은 것은 한승준 선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백이 이렇게 반발하고 여기를 반발했을 때는 흙돌이 얇기 때문에 반발을 했던 건데요. 네. 지금 이렇게 두텁게 자세를 잡고 나면 이런 날일자 사이가 오히려 나중에 흙에게 뭐 이런 급소를 맞는다던가 네. 좀 좋지 않은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백은 어떻게든 이 흙돌 6점 그리고 좌변 쪽을 사수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바로 돌파해 갑니다. 쉴 틈을 주지 않는군요. 한승주 선수가 여기를 날일자로 덮어 씌웠을 때에는 최소한 이 두 칸 사이는 그래도 찢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요. 박정환 선수가 뭐 별로 고민도 없이 한 30초 만에 지금 여기를 갖다 붙여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뭐 젖히고 틀어 맞겠죠. 이렇게 두고 여기 끊어가나요? 여기 끊거나 여기 끊거나 갑자기 국면이 좀 험악해질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묘한 자리를요. 이 타이밍에 늘었다는 것은 이 흙의 응수에 따라서 좀 나의 수를 달리하겠다. 응수타진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여기를 이었을 때 자체로는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막았을 때 이제 여기 끊는 게 선수가 되면서 흙이 여기를 호구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은 약간 득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흙이 치받고 끊는 걸 노렸을 때는 이게 과연 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흙이 반드시 좀 받아야 되는 곳일까요? 아래쪽을요? 네. 안 받고 중앙으로 갈 수는 있는데요. 중앙으로 가는 자세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자체로는 뭐가 없어도 그냥 여기 들여다보는 게 있다는 자체만으로 뭐 이런 데 찌르는 게 있다는 자체만으로 네. 마음 놓고 중앙 흑마가 좀 불편했습니다. 지금 확실히 흙쪽이 좀 우위에 있고요. 초반 싸움에서 한승주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인 흑마들을 많이 보였습니다만 박정환 선수의 현란하면서도 또 순간순간의 날카로운 잽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젖히지 못했다는 것은 역시 끊는 것이 좀 신경이 쓰여서였을까요? 네. 막았다면 치받고 나서 여기 끊고 또 반대쪽에 끊는 것도 노리고 네. 했을 때 이 양쪽에 백도를 타개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흑은 30초. 중앙 6점을 네. 살릴까요? 아니면 중앙 쪽으로 계속 나올까요? 일단은 여기를 나오지 않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백이 여기를 젖히고 흑돌을 잡는 정도로는 백도 여기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측에서 손실을 많이 하긴 어렵습니다. 네. 어차피 한승주 선수도 지금 손이 이쪽 부분으로 갔었고요. 잡더라도 최대한 넓게 잡고 오히려 다음에 이제 여기 틀어막는 것을 노리는 게 백으로서는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요. 일단 이건 모양상 무조건 젖히고 싶은데요. 끊으면 호구치고 막으면 여기 끊어서 일단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는 모양이라면 부분적인 모양 흙이 괜찮습니다. 그럼 젖힐 때 끊기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30초. 하나. 이렇게 늘어야 한다면 지금
는 것보다 저 치고 는 것이 과연 이득인지도 좀 애매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홉 판의 타이밍이 아슬아슬하게 되긴 했지만 젖혀갔고요. 보통 이제 저런 자세는 끊지 못하거나 혹은 2단 젖히는 모양이 좋지 않을 때에는 젖히기보다는 이제 느는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게 네. 되는데요. 흙을 더 좋은 모양을 안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네. 지금은 만약 젖히고 는다면 이제 한승주 선수 생각은 이 한 점은 이미 가치를 다한 돌이기 때문에 이 호구 모양 자세에 대해서 뭐 이 한 점이 중요한 돌이 아니라면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화 백돌은 어떻게 되나요? 백이 좀 가볍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구 친다면 뭐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삼삼함을 들어가서 오히려 버리는 쪽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젖히고 나와서 흐름을 타면서 살리는 쪽을 엿보거나 뭐 그런 하나, 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정환 선수가 지금 호구 친 게 양날의 검일 수는 있는데요. 네. 백의 약점을 좀 노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백의 중앙쪽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것은 별로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 단수 쳤을 때에는 이 교환이 있다면 이 흑돌과 이 백돌의 교환이 있다면 이제는 여기를 이을 수밖에 네. 없게 만들므로써 하변이 잡히는 게 남게 됩니다. 나의 약점도 생기는 반면 또 상대방 약점도 아 그래서 여기까지 두는군요. 아, 박정환 선수가 지금 이 생각이네요. 여기를 호구 친다는 것도 흙의 약점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하변 쪽에 이 흙돌을 살려두면 끊어도 이렇게 늘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늦는 자세가 또 괜찮죠. 네. 간접적으로 여기 호구 치는 효과를 기대하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흙돌을 움직였을 때 여기 끊는 약점을 좀 더 강렬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두면서 30초. 백돌의 근거를 좀 빼앗고 있습니다. 네. 가장 타이트하게 두었던 수법이고요. 역시 백은 끊는 것보다는 미는 것이 또 자세가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저 선택이 정확해 보이고요. 방금 전 상황에서 끊었다면 여기를 늘었을 때 지금 이쪽 부분도 백이 뒷맛이 나쁜 자리인데 이 부분의 모양도 좋지 않은 싸움을 전개했을 때 백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거기까지요. 설마 젖히나 했는데 방금 전에 늘었다면 뭐 예를 든다면 한승주 선수가 이제 여기를 활용하고 이런 데 붙이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늘었을 때 그냥 뭐 날일자로 가고 나서 나중에 이런 데 덮어 씌우는 걸 본다거나 이제 그런 게 백의 핵마였을 텐데요. 지금 여기 젖힌 것은 그런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백돌 공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정환 선수가 저기를 젖힐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백의 형태에 있어서요. 여기 끊는 수가 어느 정도 통렬합니다. 지금 축은 흙이 유리하죠. 그러네요. 여기 끊는 수를 노렸을 때 흙돌이 이 백 세 점에 대해서 한 수라도 자충을 채우는 게 여기 젖히는 수였습니다. 자충을 채워놔야 여기 단수 쳤을 때 나가면서 이 세 점 쪽으로 백이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자세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정환 선수의 바둑을 보면 확실히 좀 심오한 면이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의 바둑은 시원시원하고요. 네. 네, 누가 봐도 왠지 둘 수 있을 것 같은 하지만 실제로는 두지 못하는 그런 바둑을 구사한다면 박정환 선수는 흉내조차 내기 힘든 약간 심오한 수법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여기를 늘어가고 다음에 끊는 걸 보면 이제 백이 여기 지켜야 될것 같고요. 네. 백이 어떤 식으로든 지킨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격을 들어가는 이것이 가장 무난한 흐름일 것 같고요. 흙이 늘게 되니까 약점이 더욱 도드라지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든다면 지금 타이밍에 끊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한 점은 축은 아니니까요. 둘, 셋, 넷, 다섯. 거기요. 지금 좌측으로 선수를 하고 좌우를 맛보기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난전인데요? 네, 박정원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인 수를 두었고 여기 호구 치면 우측으로는 대학수인데 좌측에 수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눈목자 사이의 간격이 좀 넓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전에 30초, 하변 하나, 쪽에 호구 치고 한 둘, 칸뛴 것도 계속 셋, 여기 끊거나 여기 끊는 넷, 약점을 노리고 있기 다섯, 때문에 여섯, 일곱, 여기서 한승주 여덟, 선수도 약간 위험한 아홉, 타이밍이 될수 열, 있습니다. 열, 세번 남았습니다. 당연히 이 끊어졌던 흙한 점을 늘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여기를 늘거나 여기 끊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우측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좌측의 뒷막까지 30초, 노리면서 하나, 또 여기를 둘, 보고 지금 셋, 맛보기로 노릴 줄은 넷, 몰랐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게 받았습니다. 가능한가요? 최강에는 최강으로 받았습니다. 초반부터 싸움이 치열합니다. 박정환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대목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코리오와 홈앤쇼핑의 8라운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여기를 늘고 마늘모로 두니까 지금 끊는 쪽을 노리질 못했습니다. 이쪽 아래쪽을 끊는다면 이렇게 단수 치고 나서 백이 중앙 쪽을 틀어 막았을 때 흙이 먼저 잡힐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고 30초. 이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뭔가 이런 식으로 좀 다섯, 허무하게 나가는 여섯, 자세라면 일곱, 이건 백도 그럴 듯해 여덟, 보입니다. 흙돌이 좀 무거워진 거 아닌가요? 네, 좀 3번 그런 남았습니다.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쪽 부분에 이제 끊어지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백이 항상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젖혀서 둔다면, 네. 앞서 이영구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바둑에서도 나왔던 그 형태인데요. 여기가 네. 항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본다면, 끊어도 여기 끊고, 여기 단수 선수에서 이쪽을 두면 살아 30초. 있습니다. 하나, 지금 젖히면 둘, 셋, 여기가 끊어지는 넷, 게 있기 때문에 다섯, 흙이 안 되는 자세이고요. 네. 살아 일곱. 있습니다. 끊는 것이 그렇게까지 통렬하지 않다면 지금 백이 이렇게 밀어가면서 싸웠을 때 백도 충분히 둘만한 싸움으로 보이는데요. 자연스럽게 좌변 흑두점도 다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움직이면서 이쪽 부분의 약점을 노렸을 때는 분명 이것보다는 좀더 통렬하다고 봤을 텐데요. 실제로 두다 보니까 그런 형태까지는 아니었고요. 한승주 선수가 위기 상황을 멋지게 30초. 하나, 탈출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는 오히려 지금 흙이 좋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첫 출발은 확실히 박정환 선수가 좀 우위의 선출발이었지만 네. 이 부분에서 여기 젖히면서부터 약간씩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었고요. 결국 이쪽 부분에 끊는 것이나 여기 늘고 압박하는 것, 모든 것을 두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흙의 돌들이 좀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 입장에서는 흙이 두는 대로 30초. 좀 따라 하나, 둘, 받아주면 되는 상황이기 셋, 때문에 네. 넷, 조금 더 다섯, 쉬운 길로 가고 여섯, 있지 않나라는 일곱, 느낌도 듭니다. 여덟, 아홉, 열. 세번 남았습니다. 어디부터 좀 손을 대야 될까요? 일단 중앙 쪽
시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늘수 있나요? 여기 늘었다가 여기가 이제 전체가 휘청거리면 또 한승주 선수의 기풍으로는 뭐 이런 수 날라올 수 있습니다. 이미 보기만 해도 좀 갑갑한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일단 중앙 쪽을 다섯,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여기서 이한 점도 안 살리면서 여기 붙여요. 박정환 선수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여기 젖히고 늘때 이렇게 밀어가면 여기를 늘면 또 밀고 나갈 때 여기 나와 끊으면 별로 흑의 자세가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이건. 뭔가 30초. 박정환 선수가 이 둘, 하중앙 쪽에서 셋, 흑도를 움직여 나왔을 때 다섯, 생각보다 통렬함이 여섯, 없자 일곱, 약간은 지금 여덟,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아예 양곡마를 만들겠다는 뜻일까요? 한승주 선수 한술 더 떠서 지금 여기 젖히는 것과 이쪽 덮어씌우는 것을 맛보기로 보고 네.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정확히 5대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너무나도 뻗고 싶지만 30초. 하나, 이게 둘. 다 잡히는데요. 일단 잽이 들어왔고요. 박정환 선수가 지금 흐름이 좋다고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확실히 좋다고 봤을 텐데요. 네. 지금은 실제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전투가 한승주 선수의 장기이기 때문에 네.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흙에 좀 살리고 나온 것이 무거웠던 걸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박정환 선수가 여기 늘었을 때는 제가 볼 30초. 때 여기 하나, 끊거나 여기 끊는 것을 좀더 통렬하게 봤을 가능성이 네. 높고요. 네. 근데 다섯, 결과적으로 여섯, 그쪽 부분을 일곱, 건드리지 여덟, 못하고 이렇게 나올 아홉, 생각이라면 열. 두번 남았습니다. 애초부터 좀 생각을 달리 했어야 합니다. 애초에 이제 여기 젖혔을 때부터도 좀 움직임을 봤을 것 같고요. 그 모든 작전이 막상 두다 보니까 생각만큼 통렬하지 않았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무슨 생각을 넷, 할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끊는 자세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자체로 흙이 여기 끊지는 않을 텐데요. 이 교환만으로도 약간 도움이 되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데 젖혀서 여기 뒀을 때 끊을 때 이렇게 혹으로 단수치고 나오는 모양이라던가. 네. 뭐 여러모로 이 교환은 흙이 손해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이때부터 행마가 문제입니다. 중앙 쪽도 그렇고 여기 30초. 막히는 자리도 하나, 그렇고 둘, 지금 아픈 자리 셋, 투성이기 때문에 넷, 박정환 선수가 다섯, 이 퍼즐 여섯, 조각을 어떻게 일곱, 맞출지 여덟, 아홉. 중앙을 살려 나왔고요. 백이 다 막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날짜로 틀어 막으면요. 아니면 이쪽이요. 네. 이쪽을 틀어 막으면 또뭐 부분적으로는 흙이 안 좋은 자세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자체로 여길 끼워서 도봤자 이쪽을 잇거나 지금 자체로 이쪽도 있나요? 근데 중앙 쪽만 봐도 지금 여기 두면 여기 덮여 씌우는 게 있어서 뭐 이런 건 30초. 별로 좋은 움직임 하나, 같지 않습니다. 둘, 셋. 한승주 선수가 여기 교환 다 시키려는 것 같죠? 나중에는 뭐 좌변 쪽으로 응수를 할수 있어서 미리 해두는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를 끊김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 선수,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선수 해서 살고자 한다면 예를 들면 30초. 흙이 이런 데 하나, 급소 자리를 먼저 둘, 가서 셋, 여기 나와 끊는 것을 넷, 보고요. 나와 다섯, 끊는 단점을 여섯, 지키면 계속 일곱, 잡으러 가고 여덟. 여기를 두고 젖히면 흙이 이쪽 부분에 단수 치고 넘어가는 뭐 실제로는 그냥 붙이고 넘어가는 게더 좋습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끝까지 추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백이 될 수만 있다면 미리 이렇게 교환을 시켜놓고 싶습니다. 네.
늘어서 교환시켰을 때는 이런 게좀 신경 쓰인다면 젖혀서 교환을 시키고요. 단수쳐도 또 이어서 교환을 시키고 단수죠. 이제는 여기를 들어가면 백이 두 면서 단수이기 때문에 백돌이 여기가 맞아요. 아니라 여섯. 여기에 있는 건 차이가 큽니다. 여덟. 그래서 지금 두는 것도 이렇게 교환이 되고 막으면 딱 여기까지 해놓고 이 끊는 것을 방비했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향하려는 생각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먹여치는 수요. 먹여치는 수요? 이 수는 진짜 생각도 못했던 수인데요. 무슨 뜻이죠? 제 생각엔 여기 따내면 여기 젖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젖혀서 그러면 100을 여기를 받게 만들고요.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받으면 네. 근데 이게 30초. 하나, 되나요? 자체로도 둘, 지금 못 살아있는데요. 여기 셋, 단수치고 넷, 여기 두고 다섯, 여섯, 늘어서 일곱, 따면 여덟. 이어서 뭐 이런 건가요? 아, 거길 또 있습니까? 글쎄요. 이쪽 부분에서는 일단 박정환 선수 먹여친 게 어떤지 모르겠고요. 여기 이은 수는 여기 끊는 수를 방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끊었을 때 단수치고 이렇게 째고 나가는 걸 이 수를 통해서 둘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받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고요. 다음에 먹여칠 때 잡는 수가 계속해서 좀 신경이 쓰이긴 30초. 합니다. 하나, 네. 둘, 셋, 넷. 네, 한승주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4국 속기대국 함께하고 계시고요. 5국 대국도 정말 대국 내용이 재밌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확실히 박정환 선수가 좀 고전 중에 있고요. 네. 송지훈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바둑 역시 두 전투형의 바둑답게 좀 우측에서 상변 쪽으로 전장이 30초. 옮겨지면서 하나, 판이 둘, 어지럽게 흘러가고 셋, 있습니다. 넷, 다섯, 좌익 쪽은 여섯, 텅텅 비었어요. 네. 한번 돌이 맞붙으니까 이제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있는 네. 주대국자입니다. 김명훈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바둑은 우변 쪽에 있는 백돌은 거의 살아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지금 흙이 이런 데를 밀고 들어가면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만 이쪽 마늘모가 선수이고 바깥쪽의 흙 형태도 좋진 않아서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30초. 그럼 하나, 흙이 둘, 상변 쪽에서 이제 셋, 호구치고 받을 넷, 때 다섯, 움직이는 정도? 여섯, 일곱, 뭔가 여덟, 느낌으로는 백이 아홉,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박정환 선수 호구 모양을 만들었는데 역시 다음에 끊겠다는 뜻이 담겨 있겠죠? 네, 지금 끊는 거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이거 박정환 선수 바둑이, 박정환 선수가 이제 저기로 호구 쳤다는 것은 분명 이후에 끊는 걸 노리는 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이제 박정환 선수 좌악이 먹여친 수는 어떤 의도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그래프를 다섯, 봐도 그 여섯, 수가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덟, 아, 그것도 되나요? 다섯, 여섯, 흙이 바로 끊는 것은 무리라는 뜻이겠죠? 네, 지금 타이밍에 뭔가 두긴 어렵습니다. 지금 자체로 끊어갔을 때는 수상전에서 백도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좌하 쪽 연관성도 아직 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둘, 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명훈 선수가 약간 불리한 가운데 넷, 도처에 있는 백도를 압박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한승주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 모습입니다.
박성식 코리오의 주장 박정환 선수의 진짜? 모습이고요. 홈앤 쇼핑의 한승주 네. 선수입니다. 5, 6, 7, 8. 네, 중앙 쪽에서도 계속 몰아치고 있고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도 확실하게 한승주 선수 쪽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두었던 이런 입구자로 나오는 행마는 사실 정말 두기 싫은 행마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 선수의 여기 먹여친 수가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지요. 아... 이게 어차피 여기를 따낼 때 흙이 이렇게 틀어 막아야 되는 자세라면 여기 단수도 당하고 그래서 백의 삶에 영향을 주질 못하고 자체로도 흙이 오히려 손해인 형태가 되니까요. 득이 없습니다. 이쪽 부근에서 좋은 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부분적으로는 약간 이상합니다. 아까 그리고 뭐, 네, 뭔가 이쪽이 나오죠. 모양은 이런데 노리는 것 같네요. 여기가 단수가 되는 타이밍인데도 찔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박정환 선수도 다급합니다. 30초. 하나, 둘. 아, 예, 반발이요. 네. 네. 묘한 반발이 나오고 여섯, 있고요. 6, 7, 8, 9. 네, 반발했습니다. 애초에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어떤 생각으로 먹여쳤을지 궁금한 게 지금 인공지능 창고들을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인공지능 창고들을 보니까요. 먹여칠 때 백이 따내도 흙이 여기 막는 게 정수라고 합니다. 그럼 먹여친 게 그냥 이상하다고 네. 인정하는 겁니다. 수밖에 없죠. 이때 흙이 석점이일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 여기에는 있지 못하고요. 여기는 이어도 사실 뭐 백이 이렇게 두고 호구 쳐도 네. 이게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 있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계속 가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결국 이쪽 부근에 흑도를 버리고 잡히는 건가요? 이 백도를 앞으로 좀 공략하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박정환 선수가 초반에는 출발이 좋았는데요. 여기를 움직인 이후에는 좀 난조입니다. 네. 백은 계속 두면서 점점 좀 두터워지는 느낌이 들고요. 네. 지금 이런데 두면 깔끔할 것 같은데요. 여기를 둬서 넘어가는 것과 여기 틀어 막는 것을 본다면 귀 쪽의 흑도를 다 잡은 상태에서 백이 맛보기로 안정적입니다. 네. 흙이 둔다면 흙이 먼저 여기 단수 치는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단수 치고 30초. 이으면 그때 끊는 게 조금 있을 것 같고요. 5, 끊거나 6, 뒷맛이 좀 나쁘고 7. 아 그냥 쉽게요. 이거 무쇠 확신인가요? 그 수는 그래도 이쪽 부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한성주 선수가 바둑이 좋다고 보고 그냥 가장 깔끔한 길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아까 호구 자세도 깔끔했는데요. 네. 30초. 하나. 이제는 마음 놓고 그쪽을 먼저 올 수 있습니다. 백이 이쪽 부근에 넘어가는 모양을 만들었을 때 아까처럼 호구가 되어 있고 이렇게 가는 것과 지금 이렇게 가서 나중에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끊어가는 게 남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인공지능 수준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별 차이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확실히 국면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네. 네. 다섯. 아까 힘없이 나가던 중앙 흑돌이 오히려 백돌을 좀 공격하는 데 쓰이기도 하니까요. 네.
한승주 선수는 바둑이 유리해도 일단 적극적인 행마가 나왔고요. 여기 틀어막는 것을 보면서 나가면 찝고 이을 때 여기 끊어서 이 젖힌 수를 추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박정원 선수 일단 한승주 선수가 이쪽 노린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은 교환이 없었지만 이 교환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켰습니다. 계속 여기를 틀어막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렇게 두면 끊어서 여기 백돌 추궁과 이쪽 나와 끊는 것도 보면서 싸움을 전개합니다. 백도 약한 곳이 많이 생겼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마지막 마지막 한번 출기입니다. 남았습니다. 한승주 선수가 확실히 찬스를 잡았다라고 생각한 순간에 국면이 좀더 복잡해졌습니다. 지금도 백이 유리하다고 인공지능은 나타내고 있지만 그 차이는 좀 좁혀졌고요. 국면 자체가 어지럽기 때문에 아직은 어디로 튈지 알수 없는 바둑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거기 느니까 많이 변했습니다. 네. 거의 다 회복했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집으로 워낙 손실이 컸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흙이 엷은 형태여서, 이제 그 부분에서 흙이 좀 국면 운영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던 인공지능들이 지금은 좌상 쪽으로 이렇게 두 번의 연타가 됐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나오는 자세가 괜찮다고 좀 변했다가, 근데 또 이수를 이상하다고 하네요. 네.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수가 이상하려면 다른 곳으로 받았어야 된다는 걸까요? 뭔가 느낌으로 흙이 뭐 이런 데 붙이는 마지막 이런 일곱, 자리도 좋아 보입니다. 열, 여기를 셋, 붙여서 호구 칠 넷. 때 이렇게 틀어 막으면요. 따를 때. 이렇게만 된다면 네. 괜찮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붙일 때 사실 백도 이어준다면 그 자체만으로 득이기 때문에 좀 일리는 있네요. 저는 이제 이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뭐가 있을까를 보다가 이제 이수가 좀 떠올랐고, 자체로는 좋은 자리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정환 선수가 오늘은 좀 중반 이후로는 계속 불리한 상황을 마주하다 보니까 평소에 박정환 선수가 갖고 있던 뭔가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기는 쉽게 쉽게 두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평소보다 좀더 적극적이고 좀 무리 같아도 찔러가고 뭐 이런 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승주 선수가 본인이 장기로 하는 전투에서 박정환 선수를 많이 마지막, 괴롭히고 있고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까 좌하기 일곱, 부분이 여덟. 정리되기 전까지는 정말 괴로워 보였거든요. 네. 지금 저런데 하나 교환을 하고 밀어가는 것도 이한 점이 그냥 쉽게 잡히면 이후가 국면이 좀 단순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좀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하기부터 중앙으로 이어진 백돌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한승주 선수가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마지막 하나, 박정환 선수와 둘, 대국할 때는 셋, 한순간 아니겠습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끊임없이 베스트 수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거기를 두고 호구 쳐서 모양을 잡을 생각이고요. 여기를 호구 쳐서 이쪽 호구로 넘어가는 것과 흙이 이쪽 부분을 뭐 날일자나 늘어서 제압을 하면 이제 여기 호구 자세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오셨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이런데 단수 치는 게 득일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기 단수 치고 이길 때 귀로 받을까요? 네, 그렇게 받아도 이 교환이 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문제는 주변의 백돌이 워낙 강해서 원래는 아까와 같은 그 형태에서 흑이 여기까지 눌려있는 형태라면 이 두 점이 곤란해야 되는데 지금은 흑이 어떻게 두더라도 바깥쪽을 백이 두는 게 거의 선수이고 백이 바깥쪽이 두텁다면 오히려 백이 안에서 살았을 때 흑돌의 사활마저도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됩니다. 네, 지금 상황이 한승주 선수가 약간 유리하고요. 그리고 한승주 선수가 장기로 하는 난전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처하는 박정환 선수의 입장이니까 지금 상황이 아주 재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워낙 얽혀있는 돌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기 끊었을 때 모양이 흙이 워낙 안 좋아서요. 차라리 그냥 아니 그냥 이런 데 받고 백이 여기 넘어가면 어차피 흙이 나중에 두면 사니까요. 이러고 나서 뭐 이런 데 밀어서 승부를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아직 밑에 끊는 것도 있죠? 네, 여기 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거기 호구를 치니까 그 전에 교환해 두었던 이런 자리도 흙이 여기를 뒀을 때, 밀거나 이었을 때 좀 더 통렬하게 만들고 있고요. 아직은 바둑이 뭐 흐름이 완벽하게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한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약간 백이 좋은 싸움인데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여섯,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백도 좌상귀를 둘 시간이 없군요. 방금 전에 좌상귀를 뒀다면 이쪽 부분이 정말 휘청휘청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아까 미는 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잊고 나서 여기 끊는 걸 보면 백이 여기를 받아야 되고요. 이쪽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이런 대로 이제 공략해 들어가면 이 전체 백돌이 꽤 시달립니다. 좌상귀 쪽으로 한번 향했다가 다시 중앙으로 행마를 하게 됐고요. 재밌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저게 뭐 의도한 손놀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가끔 뭐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가끔 아주 결정적인 수일 때 뭔가 이제 상대가 여기 뒀으면 하는 곳을 둘러다가 아닌 곳으로 향한다면 심리적 타격을 가끔 받을 때가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고요. 자체로 여기인지 여기인지 판단이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백이 중앙을 먼저 갔음에도 박정환 선수는 여차하면 여기를 움직여서 이 양쪽의 백돌을 여전히 공격할 여지를 보고 네. 있습니다. 30초. 하나, 중앙인가요? 좌상인가요? 네. 어렵습니다. 이건 아무리 박정환 선수라고 해도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쪽 정리를 좀 더 네. 하고요. 지금 그 수는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흑이 여기를 늘면 백이 여기 한 점을 끊는 것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늘고 나서 이제 싸운다라고 봤을 때 흑돌이 여기에 미리 교환이 되어 있다면 이 싸움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뺍니까? 드디어 손 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중앙 네. 쪽에서 흑이 양쪽의 백도로 몰아쳤을 때 그때 이걸 견딜 수 있느냐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결이 좀 부실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부분적인 결정을 좀 더 짓고 있고요. 네. 기분에 치우치진 않네요. 저라면 그냥 기분에 치우쳐서 일단 여기 두고 상대가 여기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받으니까 일단 두고 봤을 것 같은데요. 또 이쪽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생각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네요. 제가 좀 놓치고 있던 부분이 흙이 여기 찝는 것이 선수가 안 되면요. 백이 여기를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자세가 돼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찝는 게 선수가 안 되면 여기 치중이 있습니다. 치중 가고 이을 때 여기를 찝고 이렇게 끊어가면 지금 여기 먹여치는 것과 중앙 쪽 두 점이 잡히는 게 맞공기였습니다. 네. 그럼 이쪽 부분에서 정리가 백이 두텁지 않게 만드는 게 박정환 선수로서도 좀 중요한 그런 작업이었네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다시 한번 손을 빼나요? 먹여치는 건 안 무서울까요? 여기를요. 먹여치고 따내고 지금 바로 패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뭐 단추를 먼저 치는 게 좀 더 낫겠습니다. 여기를 두고 이으면 이렇게 둬서 마지막 하나, 찝고 셋, 넷. 결국 이제 여기 어딘가 두 번을 받아야 됩니다. 따냈다고 하면 끊고 자체로 중앙도 있고 막상 떨리긴 떨렸네요. 그럼 이제 패로 갔을 때 패로 갔을 때를 좀 생각을 했겠네요. 지금 순간순간에 너무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네. 순간순간에 양 선수가 떨리는 장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중앙 쪽에 들여다보는 정도는 네. 다섯.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면 이제 흙이 찝는 타이밍이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리 가서 이렇게 교환을 시켜 놓는다면 중앙 쪽에서 이제 나중에 흙이 움직이는 싸움이 전개가 됐을 때 백이 여기가 선수가 되면서 끊어지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악수가 될 일은 없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이라면 이쪽 빨리 결정을 지어 놓고 싶습니다. 아직 좌상귀 그리고 중앙 우병까지 정리를 해야 될 돌들이 네. 많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승주 선수 시선이 뭔가 이쪽 중앙 쪽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딱 패감으로 쓰면 좋을까요? 근데 그 수 자체가 수리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변부터 번져진 싸움이 이제 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못하나요. 정판을 휘감는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박정환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대국 정말 재밌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이 정리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따내고 이으니까 여기까지 치중 들어갔고요. 이게 지금 여기를 두니까 이 바둑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들여다본 수는 어떤 수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패를 걸어갔을 때는 패감은 없고 이 백도를 추궁은 해야겠고 그래서 여기를 뒀고요. 어차피 패가 된다면 이렇게 패하는 편이 졌을 때 좀 타격이 덜하다 혹은 나중에 이쪽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지금 인공지능은 30초. 계속해서 이쪽을 이야기합니다. 백은 무조건 여기를 빨리 가야 된다. 흑은 빨리 여길 집어서 이 칠중을 방비해야 된다. 이쪽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공지능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박정환 선수의 이수도 그래서 약 40%가 하락하는 수였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중앙에 이 교환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하긴 나중에 그 교환으로 흙이 다 잡힌다고. 백이 먼저 차지하는군요. 왔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 싸움이었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차단은 안 됩니다. 여기를 차단을 하면 먹여치고 따낼 때 찝고 끊고 이을 때 이렇게 잡히는 자세가 나옵니다. 여기 흑돌이 전부 다 잡힙니다. 여기 끊어갈 수는 있지만 백 이쪽을 받고 나서 이쪽 패와 여기 젖히는 걸 보면 흑이 이쪽 부분을 완벽하게 제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렇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당했고요. 네. 방금 전 상황에서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 흙이 빨리 여기를 찝어서 방비를 해서 들여다보면 이쪽을 잇는 걸 두고 나중에 여기 끊는 걸 볼 수 있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이 교환만으로 여기 끊는 것이 완벽하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클 것 같은데요. 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다섯, 여섯. 특히 우변에서의 싸움에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변의 흑이 여기를 밀고 싸움을 전개하면 원래는 흑이 이쪽 부근도 공격을 가면서 두터워지면 여기 끊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끊어봤자 이 들여다본 교환으로 인해서 잇고 끊고 오히려 흑돌이 잡히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백은 이제 단곰마가 된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부분적으로 파고들면서 일단 이 부근은 당장은 흙도 여기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박정환 선수가 이쪽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거기서 승패가 갈리겠습니다. 그곳을 두니까 좀 백의 점수가 깎인 것 같은데 좀 느슨하다고 본 걸까요? 일단 여기는 하나 이어놓는 편이 좋긴 좋았겠네요. 흙이 받더라도 지금처럼 받는 것과 이어놓고 나서 받는 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어떨까요? 지금 이쪽 부근이 만약에 백이 먼저 공략을 들어가서 백이 한 점을 제압한다거나 하면 사실 여기 여차하면 백이 있고 나서 여길 찔러서 오히려 끊어지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양도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크죠. 그래서 이 수로는 먼저 중앙 쪽을 건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이어서 여차하면 이제 이 세 점 무조건 살리고 여차하면 여기 연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우변에 걸친 이제 최후의 전장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꽤 많은 수순이 흘러갔습니다만 제 느낌에는 뭐 진짜 승부에서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난 느낌입니다.
아, 역시 뭐 형세가 유리해도 적극적이에요. 네. 한승주 선수 바둑이 나쁘지 않음에도 오히려 나중에 뭐 이런 데를 갖다 붙이면서 흑돌을 차단하는 것도 보고 있고요. 중앙 쪽의 세 점에 대한 공격도 어느 정도 엿보고 있습니다. 이수를 통해서 우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국면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한수한 수에 대해서 인공지능 그래프는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간이 체감하는 것은 저거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판단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박정환 선수가 주는 수법들을 보면 형세가 별로 좋진 않다고 보고 좀 강하게 두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상 껄끄럽습니다, 일곱, 백도. 여덟, 아홉. 저는 둔다면 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수는 가르는 수가 두렵지 않은 건가요? 일단 여기가 좀 두담한 느낌이기 때문에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붙여서 여차하면 선수를 뽑을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을 바탕으로 싸우는 게 일반적인 발상인데요. 그냥 뭐 대놓고 갈라 들어갔고요. 흑이 이런 데 두면서 여기 끊는 것과 30초, 이쪽 하나, 부분에 좀더 강력한 둘, 공격을 엿보는 셋, 것이 별로 두렵지 넷, 않나 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죠. 뭐 벼랑 끝 싸움이기 때문에 한수한 수가 살얼음 판이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뭐단한수 착각이나 큰 실수가 나온다면 바둑을 그릇칩니다. 네. 이제는 박정환 선수도 국면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다시 5대 5 승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뒤로 받아요. 이때요. 뭔가 이렇게 되는 흐름이라면 백의 움직임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이렇게 둡니까? 그럼 이제 이 백돌의 압박을 가하면서 싸움을 전개하면 뭔가 이런 데라던가 그 전에 30초, 두었던 하나, 수들이 약간 느슨한 느낌이 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공격을 일곱, 어떻게 가야 할까요?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흑이 우변에서 어느 정도 얻어야 괜찮은 형세가 될까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집으로 수치화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이게 공격을 통해서 귀가 어떻게 되는지도 결정이 나고요. 이 패가 어떻게 될지도 마지막 아직은 뭐 하나, 패감 계산도 여기 둘, 형태에 따라 셋, 달라질 수도 넷, 있고요 해서 다섯, 확정가는 여섯, 백이 확실히 일곱, 좀 많은데요. 네. 그리고 흑이 좀더 아홉, 이 백도를 몰아쳐야 되는 그런 형세인데 딱히 뭐몇 집을 득본다 이렇게 수치화하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네. 한 칸을 선택했고, 이수를 두니까 다시 또 백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게좀 문제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박정환 선수가 지금 여기를 두고 이쪽 붙이는 걸 봅니다. 째거나 붙이는 걸 보고 받으면 네. 한칸 띄어서 공격 마지막 가려는 것 하나, 같은데요. 둘, 사실 뭐 그렇게 셋,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좀더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받아두고요. 지금은 네. 이쪽 부분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늘기보단 치받아서 받아두고요. 그리고 지금 두고 나서 이제 저렇게 인공지능 그래프가 바뀌는 것은 쇼핑팀이 둘때 약간 특징인데요.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홈앤쇼핑 유니폼이 바둑판의 줄무늬와 비슷해서 약간 인공지능의 착오를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네.
이제 임시 방편으로 이쪽 째거나 붙이는 것을 방비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데한칸 띄어서 귀쪽을 노리고 받을 때 이렇게 날일자로 맞아. 가면 하나, 둘, 셋, 백도 넷, 모양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다섯. 지금 백은 여기 붙이는 게 선수가 되면서 안녕은 어느 정도 있네요. 네, 지금 잡힐 것 같은 돌은 아닙니다. 바둑은 뭐 만만치 않게 흘러갈 것 같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약간 백이 셋, 우세합니다만 넷,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지금은 국면이 워낙 일곱. 정리한데 복잡한 곳이 많습니다. 먼저 우변 정리부터, 그리고 좌상귀의 패가 어떻게 또 정리가 되느냐까지. 백은 날일자로 달릴까요? 날일자도 있고요. 날일자 두면 이제 한칸 뛰는 마지막 하나, 자세가 둘, 흑도 뭐 제격이긴 셋, 합니다만 그 넷, 안에서 근거를 확보하는 데는 다섯, 날일자도 있고요. 여섯. 아, 지금 그래서 한발더 가네요. 네. 방금 전에 모양은 흑의 형태가 좋다고 보고 지금 한발더 갔습니다. 붙이면 젖혀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한승주 선수가 착수를 하면 일단 인공지능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움직였다가 다시 손이 나오면 다시 뒤바뀌면서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눈먹자가 통했습니다. 날일자 가서 이렇게 한 칸을 당하는 것보다는 눈먹자 가서 이렇게 두개 만들면 안쪽에서 백의 모양이 좀더 확보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붙이는 거 선수하려고 일곱. 하죠. 네,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백의 근거가 좀 확실하게 채워지고 있고요. 일단 부분적인 타겟은 한승주 선수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확실히 박정환 선수 이한 칸이 약간 문제가 될 여지는 있네요. 이 수는 한칸 우측으로 갔어도 어차피 백은 이런 데 치받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뒷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미끄러지는 것을 그러네요. 당해서 이 수가 좀 허무해지고 있습니다. 흙이 한 칸을 띄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백 모양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었을 텐데. 네. 박정환 선수가 이한 칸으로 안쪽으로 파고드는 것은 못했고요. 오히려 이쪽 부분에서 백의 눈목자를 허용을 했기 네. 때문에 박정환 선수 공격이 약간 통하지 않았고, 이건 정말 마지막 한승주 하나, 선수가 둘, 셋, 잘 두고 넷,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부분적인 여섯, 형태만 잘 정리를 일곱. 하면 네.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뭐 멀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정환 선수와 대국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 항상 좀 유리해도 박정환 선수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고 그렇죠. 아직 바둑이 좀 멀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타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젠 둘, 좌상 셋, 쪽, 이쪽 넷, 패가 어떻게 다섯, 되는지가 여섯, 앞으로 좀 일곱, 어려운 자리이고요. 여덟, 아홉. 만약에 적패를 흑이 이겨서 잡았을 때 형세가 어떻게 될까요? 이 패를 흑이 이기고요. 네. 그냥 자체로 지금 여기로 해소하는 게 워낙 커서 그렇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북집이 한 55집 정도 날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을 약간 쳐줬을 때 한 55집 정도 날 것 같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석을 잘못 셌네요. 사석을 네,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흙집이 한 46집 정도 나는 것 같고요. 마지막 한 100집이 한 36, 7은 그냥 쉽게 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저런 수도 그렇습니다. 하도 서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요. 이게 찔러가서 제대로 찌르면 바둑을 끝장낼 수 있는 네. 그런 곳이 이제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개간 어떻게 보면 좀 큰 의미는 네. 없습니다. 어차피 아직 좀 정리가 돼야겠군요. 네. 방금 전에 개가했을 때는 그냥 여기를 흙집을 한 두세 집 정도 쳐줬거든요. 100이 먼저 두면 뭐 33 들어가거나 해도 100집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조금만 흙집을 쳐주고 계산을 했을 때 일단 집으로는 쌍방 안에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쪽을 늘었다는 것은 중앙에서 이제 상변으로 이어지는 흑대마를 먼저 돌봤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백 모양에도 좀 약점이 있다고 보는 것 같죠. 백이 이렇게 치받아 가면 일단은 네. 계속 여기 젖히는 걸 보면서 끊어가게 되고요. 여기를 붙였을 때는 받으면 이런 데 젖히면서 이 중앙 쪽 전체 흑대마를 노리려는 한승주 선수 생각이었을 텐데 네. 마지막 일단 하나, 둘, 박정환 선수가 셋. 적절히 막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도 함정이 있죠. 여기 건너붙이는 게 함정입니다. 흙이 만약에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해서 여기를 두고 이렇게 끊는 것만 본다면 이것만 본다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이렇게 붙이는 기가 막힌 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끊을 때 셋, 그때 여기를 찝고 넷, 끊어서요. 다섯, 여섯, 일곱, 아까랑은 달리 여덟,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미리 되어 있는 꼴이기 때문에 그 교환만으로 지금 흑돌 전체가 끊어지고요. 네, 역시 붙이는 수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백이 이쪽을 제대로 갈라가지 못하면 이수와 이수는 대학수입니다. 지금 한승주 선수가 이 부분에서 끝까지 뭔가 추궁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밀었는데요. 이수는 네. 통하지 않는다면 약간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젖혀요? 다섯. 젖히는 교환까지는 다 시키나요? 여기 두고 받을 때 이렇게까지는 교환을 시키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치받는 걸 노리기보다는 이제는 흙돌이 워낙 두터워져서 이런데 젖히는 걸 노리거나 다르게 둘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백이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도 흙돌이 굉장히 얇은 돌이었기 때문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여기를 막았다가는 단수치고 이을 때 백이 이쪽을 두는 게 아니라 이곳을 먼저 두는 게 좀 싫었던 박정환 선수가 끊어서 여기를 두고 이렇게 잡으면 그때 선수를 뽑겠다는 뜻이었군요. 네. 이제는 흙이 여기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수를 잡고 여기를 두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자 이 타이밍에 또 딱 이 교환만 하고 나서 다시 끊으러 왔습니다. 확실히 그 전투를 하는 센스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끊어진 형태에서 마무리가 안 된 것도 흙 입장에선 좀 신경이 쓰여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국면이 넷, 미세하게 다섯, 흘러 여섯, 갈지 일,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두 선수가 뭐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상대를 향해 돌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린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하게 보고 있어도 지금의 흐름이 저도 잘 파악이 안 될 정도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 바둑판의 빈 곳을 넷, 전부 다 다섯, 싸움으로 여섯. 좀 만들어가는 기분이랄까요? 네. 이게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이게 그 이쪽 싸움, 1차 싸움, 2차 싸움이 아니라 그냥 1차 싸움이 계속 연결되는 느낌이어서요. 네. 끊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초반에 여기를 갔을 때 백이 반발하면서 이미 약 30수쯤부터는 그냥 싸움으로 전개가 됐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나가다가 또 좌상이랑 연관되어지고 좌하랑 연관되어지고 또 중앙과 엮이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지금 이쪽 부근에 백이 넘어가는 것을 차단을 하되 늘면 이렇게 틀어막으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자세를 만들기 네. 위해 붙이고 호구치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우변 맞아. 그리고 우상귀 둘, 여기에서의 셋, 마무리가 넷, 중요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단수 저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싸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한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대국 이어보겠습니다. 네, 단수를 치니까 잊고 이었습니다. 네.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전투의 연속인데요. 이제 이쪽 부근의 흑돌, 그리고 백이 끊으러 갔던 이쪽 부근, 그리고 아직 두 다만 여기 이 세 군데 정리가 남아있습니다. 흑이 뭔가 안에서 후수로 살다가 이쪽 부근을 당하면은 네. 그것은 흑이 좀 타격이 클 것 같고요. 결국 여기 끊는 것을 노리면서 흑은 선수로 여기를 사는 게 급선무입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찝어간 것도 이쪽 부근 단수를 통해서 사는 데 좀 도움을 주고자 찝어갔고요. 네. 이쪽을 받으면 역시 끊는 게 다시 생겼고요. 이쪽 우측 부근에 이제 끊어지는 게 남게 됩니다. 네. 위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위로 있는다면 이제 좀 더 추격을 하는 의미이고요. 일곱, 여기가 여덟, 끊어지더라도 나중에 이제 흑이 여기를 차단하고 백이 여기를 계속 차단했을 때 여기를 두거나 붙이거나 차단했을 때 여기 끊는 이 싸움이 나왔을 때에도 백이 이제 젖히고 나서 그 다음에 밖에서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치는 자세라면 일선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귀 쪽으로도 좀 흑의 맛을 노릴 수가 있고요. 네, 우변도 아직 뭐 완전히 잡힌 것도 아니고요. 네, 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쪽보다는 중앙 쪽을 받았습니다. 역시 한 칸을 띄었습니다. 지금 저기 한 칸을 띄니까 여기 나와 마지막, 끊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젖히나요? 아, 한 칸 띄었습니다.
계속 차단을 해도 지금 된다는 뜻이네요. 지금 여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건 있지만 일단 이쪽 부분 좀 노리고도 있고요. 네. 여기가 나와 끊었을 때 자세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여기를 두면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끊는 자세고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있고 늘때 여기 먹여치는 모양이 네. 나와서 역시 중앙흑대마가 좀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나와 끊는 게 당장은 좀안 된다고 생각하네요. 나중에 흑은 끊으러 갈 때는 이제 이쪽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이렇게 끊으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냥 잡습니까? 일단 이쪽 부분의 처리가 끝이 나면 여기를 누가 두느냐가 급선무였고 네. 박정환 선수가 지금 중앙을 신경을 썼기 때문에 원래대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여기 안 당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잡고도 지금 중앙이 살아 있다는 판단인데요. 사실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여기 두고 마지막 받을 하나, 때 둘, 쌍립서면 셋, 뭐 지금 넷, 그 교환 없이도 다섯, 쌍립을 설것 여섯, 같은데요. 네. 일곱, 여덟. 같습니다. 이제는 박정환 선수가 여기 끊는 수를 통해서 이 패로 여기를 수습을 해야 되고 패로 수습하는 과정에서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귀에 좀 핵감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귀 쪽에서도 약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승주 선수가 이번 시즌에 강자를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뭐 박영훈 선수, 신민준 선수, 뭐 조한승, 박진솔, 그리고 백홍석 선수 이런 선수들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좀 뭐랄까요? 한승주 선수를 위한 변명은 될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워낙 강자를 많이 만났으니까요. 네. 그리고 확실히 난전에 마지막 강하다는 게 하나, 오늘도 이제 둘, 입증이 됩니다. 셋, 왜냐하면 조한승 넷, 선수와의 대결을 다섯, 돌이켜 보면 여섯, 조한승 선수가 그 일곱. 유연한 기풍으로 잘 알려져 있다시피 네. 뭔가 부드럽게 반면 운영으로 승부하니까 그 바둑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랭킹 1위 박정환 선수를 맞아서도 국면이 굉장히 복잡하게 난전으로 가니까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대등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또 6라운드에서 킥스의 백홍석 선수와 둔 대국에서는 생각보다 싸움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네. 약간 한 번의 실수로 좀 밀렸던 바둑이었기 때문에 역시 돌이 붙지 않는다면 조금은 힘든 그런 기풍인가 봅니다. 신예 기사 시절부터 유명했죠. 싸움이 강하고 약간 세밀한 부분에서 약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본인이 부단히 노력을 했고요. 예전에 비해서 끝내기나 마지막 뭐 후반부 하나, 약간 이제 둘, 올라왔습니다. 셋, 하지만 넷, 아직까지는 전투에 다섯, 좀더 자신 있어 하는 여섯,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이제 그수 하나로 흑은 완전히 사는 길이 없죠. 네, 없습니다. 교환을 하고 이쪽에서 패를 걸어갈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것과 차이는 백돌이 여기에 있고 없고가 이귀 쪽에 뒷맛을 노리는 데에는 좀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젖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백이 패를 이긴다고 보면 마지막 이렇게 해서 하나, 잇고 해소하는 둘, 자세가 두 점을 셋, 잡기 때문에 넷, 또 그때에는 백이 다섯, 단수가 났습니다. 네. 일곱, 여덟. 백도 사활이 걸려 있어서요. 지금 보면 볼수록 단수가 오히려 정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패를 하다가 여기를 단수를 치면 마지막 잇고 하나, 패가 됐을 때 둘, 백이 이 패를 셋, 이기더라도 전부 넷, 옥집입니다. 아, 네, 근데 그래도 젖히네요. 여섯, 일곱. 여기 단수 치는 수가 본인의 생사도 조금 염려하는 수라면 역시나 그 공격 일변도에 한승주 선수답습니다. 다음 귀 쪽에서 확실히 좀 패감을 쓰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좀 많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위험하고요. 일단 2패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차하면 사는 게 있긴 있는데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최악의 형태로 살아가게 되죠. 마지막. 뒤에서 이렇게 선수가 되고 여기 치받는 게 선수가 돼서요. 여기 한집 확보하고 잡으러 올때 이렇게 치받고 아, 호구 여기 들때 자세를 내어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흑의 필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패가 아주 결정적인 패가 될것 같고요. 박정원 선수가 조금 위험한 순간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역시나 우아기 쪽에 패감이 좀 많이 나올 여지가 보이기 마지막 때문에 하나, 둘, 그런 것을 셋, 고려한다면 넷, 이게 다섯, 약간 위기가 아닌가 여섯, 싶습니다. 일곱. 지난 라운드에서 변상일 선수에게도 별다른 찬스를 잡지 못하고 마지막 사실상 하나, 완패를 당했던 박정환 둘, 선수이고요. 셋. 오늘 바둑까지 최근에 사실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박정환 선수가 이렇게 두번 연속 상대에게 좀 끌려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은 좀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네. 네, 일단 한번 패를 따내고요. 흑은 팩감을 어느 쪽으로 좀 사용을 할까요? 감이 잘안 보인다는 게 그게 좀 어려움입니다. 여기가 아, 자체 팩감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쪽을 쓰고 이렇게 받으면 따내고 백도 다시 바깥쪽에서 단수 치고 있고 따내고 뭐 있는 팩감 쓴다든지 그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근데 백이 마지막 이쪽에도 하나, 팩감이 몇 개가 둘, 있고요. 귀쪽에 팩감을 사용하고 넷, 하면 지금 박정환 선수가 다섯, 대위기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 정말 어쩔 수 없나요? 아까 그런 상황으로 살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팩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여기를 버릴 수는 없고요. 정말 흑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형태대로 살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대략 이런 둘, 형태가 나옵니다. 셋, 넷, 다섯. 여기도 단수를 치면 이쪽으로 받아야 되고요. 이두 점도 백이 잡는 게 남아 있습니다. 박정원 선수도 좀 고개를 좀 흔드는 모습 보이는데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대로 간다면 이제 문제가 집으로 마지막 당한 것도 하나, 당한 건데요. 여전히 이제 귀와 이쪽 부분을 엮으러 가면 꽤 곤란해 보입니다. 하변도 약간 선수 듣는 게 있었을까요? 하변에 지금 여기 두면 선수일 것 같은데요. 이 백돌이 물론 이제 생사가 중요합니다. 네. 백의 뒷수가 많다면 여기를 뒀을 때 지금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한칸 띄거나 그냥 뭐 이렇게 눈목 자러 비마로 가도 네. 네. 안쪽에서 사는 것도 마지막 아, 하나, 뒤에서 또 돌려치면 둘, 되는군요. 네, 지금 셋, 살아있는 형태는 넷, 아닙니다. 근데 백도 다섯, 이제 바깥쪽에 여섯, 수가 많지 일곱. 않다면 이런 자세 자체가 좀 불안불안합니다. 네. 이게 수상전으로 갔을 때에도 백이 잡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네. 주변 상황에 따라서 꽤 통렬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가 두어지니까 뭐 이런 데 치중, 삼삼, 뭐 이쪽에서 엄청나게 맛이 나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좌상귀패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리가 된 곳이 사실상 거의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돌은 이렇게 마지막 많이 두어져 하나, 있는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계속 괴롭습니다. 지금 이런 데 젖히는 것도 팩감 겸해서 괜찮아 보이네요. 이게 끊어서 받으면 땄을 때 다음에 해소를 이렇게 끊으면서 하니까 백이 부담스럽고요. 네. 여기를 둘 때 해소하는 것도 역시나 끊으면 바로 단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 둘 때 이제 이어야 되는데요. 그 교환만으로도 나중에 뒤쪽에서 수를 조여 붙여서 살았을 때 이 교환이 있다면 아까처럼 잡으러 가는 자세에서도 이미 여기가 좀 다르고요. 아, 저쳐가네요. 이 형태에서도 치 받고 젖히고 살려고 했을 때 이 교환이 이 흑돌의 삶에 도움을 주고요. 네. 이쪽 부분이 선수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귀에서 수를 데려갈 때 이 수로 인해서 약간 좀 더 그 안전하게 방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어야죠. 곧단에 뭐야,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정환 선수도 최대한 이쪽 뒤를 메우고 사는 것은 그래도 정말 팩감이 없을 때 최대한 늦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팩감을 쓰면서 버티고 있고요. 백으로 하여금 악수 팩감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승주 선수가 일단 이런 곳에 팩감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곳이나 이곳은 악수가 아니면서도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게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늘어서 갑니까? 빠져요. 근데 좀 아깝지 않나요? 다른 곳에 팩감을 써도 이제 흙에 팩감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흙이 뒤로 후퇴를 조만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미리 결정 지어놓는 건 약간 아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젖히고 호구를 칠 수도 있었고요. 네. 아마 한승주 선수 생각에 여기가 교환이 되는 순간 흙이 항상 여기 치받으면 한 집이 확보가 되니까 여기가 선수가 아예 아니라고 봤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삼삼이나 이런 걸 노리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막상 돌이켜보면 이쪽 부분을 가르고 들어가면서 백이 여기서도 약간 손실이 있고요. 이쪽 부분에선 집 손해가 큽니다.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정도 후퇴는 강요해냈지만 그리고 여기 돌파해냈지만 여기 피해가 커서요. 진짜 집으로 뒤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살았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개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흐름은 백이 기분은 좋은데 냉정하게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여섯, 처리가 되고요. 일곱, 여덟, 아홉. 끼웠어요. 근데 끼우는 수는 무슨 의미일까요? 끼우는 수는 그래서 제 판단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 선수. 백이 뚫었을 때 단수 된 돌을 잇겠다는 뜻일까요? 지금 이렇게 두면서 패를 전개한다면 안에서 사는 것을 스스로 없앴습니다. 네. 패를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약 지금 상황에서 나중에 안에서 살아야 한다면 결국 이 교환이 필요한데 여기 먹여친 수가 두 집 손해입니다. 네. 저는 지금 무난하게 그냥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개가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뭔가 박정환 선수는 안에서 그렇게 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사실 그렇게 살아도 집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안에서 이렇게 두고 치 받아서 살았어도요. 사석이 백이 두 개가 많았던 상황에서 마지막 두집 하나 플러스 여기 한 둘, 네, 여섯, 일곱, 넷, 다섯, 여덟, 아홉, 여섯, 열, 일곱, 여덟. 28, 30, 33, 34. 100집이 한 34집이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한 36집 정도 납니다. 흑은 8, 22, 30, 32, 34,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100선으로 끝내기가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뭐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박정환 선수는 승부수를 던졌고요. 안에서 살고 개가 승부로 가기보다는 이패 자체를 승부패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패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찌르는 것도 팩감이 되죠. 네, 당장은 따내면 이쪽을 나가서 일단 다 끊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혹시 뭐 수상전이 없나? 이런 건 보게 되긴 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어려운데요. 이거 이렇게 막상 어렵죠? 네 다섯, 막상 이거 여섯, 됩니까? 아 일곱. 근데 받아주었습니다. 지금 초읽기 상황에서 여기를 버리고 여기를 잡았을 때에 대한 개가와 수상전가 뭐 이런 걸 모두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제가 이번 시즌 셋, 해설하면서 가장 넷, 어려운 바둑인 것만은 다섯, 분명하네요. 여섯. 정리가 너무 안돼 네. 있어서요. 아, 지금 한승수 선수 약간 표정을 찡긋하면서, 그러니까 이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팩감을 썼고요. 지금 이거 팩감이 되긴 되나요? 여기를 안 받으면 늘어서 색감이 되겠죠. 네. 여길 두면 이렇게 둬서 다 잡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승주 선수가 마지막 이쪽 하나, 색감을 못 쓰는 게 정말 둘, 셋, 넷, 바꿔치기 다섯, 보나요? 여섯, 일곱. 여기 색감 쓰면 박정환 선수가 여길 잇거나 아예 그냥 여기를 이어서 해소를 해버리고요. 네. 끊으면 여길 나가고 전체가 다 잡히죠. 여길 둘때 여기를 호구 치고 네. 찝을 때 여기 틀어 막아서 잡으러 가면 지금 이게 싫어서 그런가요? 마지막 하나, 뭐 맛은 좀 둘, 나쁘긴 한데요. 뭐 이런 데를 예를 들어서 갖다 넷. 붙이고 흙도 잘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함부로 이렇게 뒤로 받았다가는 느는 걸 당해서 잡으러 갔을 때 찌르면 이제 이쪽 흙돌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흙도 붙이면은 뭐 뒤로 이어야 되고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팩감을 쓰면 바꿔치기가 두렵기 때문에 팩감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하변 쪽에 팩감을 먼저 마지막 쓰는 것으로 하나, 보여지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게 따지면
대기 우아귀 쪽 팩가는 안 될까요? 뭐 하나하나가 쉬운 게 없네요. 우아 쪽 될 것 같긴 한데요. 여기 있으면 안 받으면 한 칸 뛰어 들어가고 찌르고 틀어 막으면 그때 이제 바깥쪽에서 조여 붙이면 부분적으로는 뭐 흙도 잡힙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수상전을 노리면서 뭔가 이쪽 백도를 잡으려는 시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가능한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썼습니다. 이때 어떡하죠? 흙이 사실 받는다면 팩감이 또 나와요. 그렇죠. 받으면 이제는 반대쪽에서 단수 치면서 팩감을 쓰는 것도 있고 해서 이거 해소하고 진짜 이 승부 갑니까? 일단 바꿔치기가 됐을 때 뭐가 큰지부터 보겠습니다. 몇 집짜리인가요? 사서 22개이고요. 44집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한 64집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아, 네. 안 받았습니다. 합니다. 갔습니다. 64집짜리고요. 여기를 몇 집짜리 바꿔 끊고 시키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함수로 잡힌다면 백이 여기 끊는 것보다 여기 살리는 게 더 큽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패진 것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백이 바둑을 졌고요. 한승주 선수는 무조건 끊고 지금 4할 승부로 가야 합니다. 박정환 선수가 여기 찌르는 팩감이 아니었다면 100% 잡혔는데요. 여기 있고 이렇게 붙여서 잡으러 갔다면 아, 그랬죠. 네, 100% 잡혔는데 이제 찌른 게 있어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전략으로 잡으러 가게 되고요. 완벽하게 4할 승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잡으면 박정환 선수가 이기고 한승주 선수는 근데 또 패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살면 백 이겼습니다. 4할 승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패요? 이거 안 받으면 어떨까요? 여기가 정말 다 잡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무조건 흑승인데요. 왜냐하면 앞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 흙이 이렇게 치받고 호구 치는 계산도 어려웠습니다. 누가 유리한지 백이 약간 좋았지만 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흙이 여기를 잇고 여기도 잡았어요. 맞아요. 그럼 아까 계산했던 것보다 흙이 한 15쯤은 득을 본 상태에서 여기와 여기도 여기가 더 큽니다. 그럼 앞서 계산한 것보다 한 15집에서 20집 정도는 박정환 선수가 이득을 보고 지금 개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수가 나지 않는다면 흙이 이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수를 내려갈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두는 손길로는 계속 개가를 하고 있는데 집이 워낙 커서요. 네. 그쪽도 귀쪽도 찝찝하네요. 수가 마지막 하나, 둘, 정말 안 되나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받았습니다. 한승주 선수가 지금 집으로 부족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워낙 큰 바꿔치기라 지금 인공지능의 참고도를 좀 참고를 하면요. 여기 끊고 여기를 둘 때 아래쪽을 밀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이쪽은 아예 관심이 없는 걸까요? 맞고, 네. 단수치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가 난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뭐 이런 데를 붙이거나 했을 때 네. 이게 분명 모양이 좀 찜찜하죠. 막으면 여기 따내서 이을 때 여기 끊으면서 수가 나고 네. 그게 이쪽을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근데 너무 어렵네요. 오히려 백이 치중이 좀 더 좋겠습니다. 100% 수가 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맞아요. 지금 이걸 안 하면 둘, 한승준 선수 무조건 졌습니다. 넷, 다섯, 여섯. 드디어 하고요. 근데 이게 패감으로 쓰는 것인지 수를 내려가는 것인지 네, 지금 패를 따냈을 때 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네요. 정말 수가 안 나나요? 한번 보죠. 앞서 인공지능이 추천했던 그 형태대로 갔을 때 수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잡고 여기 붙이는 것은 붙이고 딴에도 호구치면 수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넘어가도 이어서 이건 치중 들어갈 때 일선 막으면 수가 나지 않습니다. 네.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그래서 치중이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치중 갈 때 흙이 차단하거나 여기로 받거나 하면 따내고 이을 때 여길 끊어서 이 흙돌이 걸리게 됩니다. 이건 단패가 나고요. 그럼 다시 이제 애초 형태로 돌아가서 치중을 들어가면 흙도 받는 방법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호구? 그러니까 있거나 아니면 뭐 여기 호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받는 것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일단 흙이 입구자로 기분 좋은 패감을 써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있거나 셋. 네. 호구 치면 수가 안 나나요? 여기에 두고 넘어갈 때 이제 있는 이 자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치받아서 한 집 내는 것과 이쪽을 배기뒀을 때 이렇게 한 집 내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수가 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패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흙이 둘 때는 여기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백이 둘 때는 수를 내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섯, 아, 밀죠. 네, 일단 미는 수 나왔습니다. 이 수가 가장 껄끄럽고요. 네. 끝내기나 사활 문제로 내도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이 바둑의 승패는 이 형태가 안에서 수가 나느냐 안 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막았고요. 패를 다시 잡습니다. 수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이 형태에서의 백이 흑돌을 잡거나 뭐 안에서 이제 한 집을 내거나 그런 게 나와야 바둑이 역전인데요. 지금 그런 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 유리한 쪽에서 굉장히 떨리는 형태이긴 합니다. 네. 마지막. 둘,
박정환 구단 또 사활 귀신 아닙니까? 뭔가 저 형태에서 지금 수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지금 수를 내려가는 분위기가 아니라서요. 혹은 인공지능이 추천한 대로 안쪽에서 그냥 흑이 한번 가일수를 하고 백이 패를 해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쪽의 집이 워낙 크네요. 1선으로 빠졌다는 것은 패를 양보하고 우하기도 지키지 않고 마무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도 패를 잡기 전에 형세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는 모습이고요. 지금 많이 졌어요. 지금 여기 따냈다가는 바둑 많이 졌습니다. 따냈을 때 흑이 사실 여기 지켜도 반면 15집은 그냥 이겼습니다. 네, 거의 15집 이겼는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찌르고 따낼 것 같고요. 한승주 선수가 지금 계산을 하기보다는 일단 수를 내려가서 혹시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수가 안 난다면 할 수 없지만 지금 수가 안 난다면 박정환 선수가 100% 이겼습니다. 또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 태연하게 끝내기 하는 것은 좀 계산이 확실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냥 쉽게 여기서 수가 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흑이 약간 불리하지만 끝내기 승부로 가는 그 선택. 실제는 박정환 선수가 패를 승부로 갔고요. 그 선택을 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여기서 한 10집 득이고 여기서 거의 10집 가까이 또 득입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와 여기 바꿔치기가 또 흑이 득이에요. 그럼 이곳에서만 엄청난 득을 보면서 이제 처리가 되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패는 백이 이길 수 있었지만 앞서의 그 손실을 생각을 하면 사실 지금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상대원의 패를 해소할 것이 남아있지만 일단 남은 끝내기를 먼저 해봅니다. 지금 여기 흑이 받고 여기를 따내고 흑이 잇고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요. 흑이 반면으로 20집 정도 이겼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집이 워낙 커서 지금 한승주 선수가 형세 판단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뭔가 흐름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해보고 되든 안 되든 해보고 수가 안 나면 던지는 뭔가 이게 좀 일반적인 맞아요. 흐름이라면 지금 집이 워낙 둘, 커서 셋, 정확한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일단 펜은 뭐 팻감은 우아기 쪽에 많다고 계속해서 버티는 것 같고요. 네, 일단 팻감은 거의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네. 뭐 수가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일단 이 펜은 계속 되게 버틸 수가 있고요. 박정원 선수도 지금 만약 개가가 된다면 정말 지독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받지 않았을 때 반면 20집 차이라면 받아도 뭐 최소 15집은 이겼거든요. 끝까지 수익기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렇게 맛이 나쁜 자리를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들을 네, 수가 있죠? 정말 찝찝할 텐데요. 네. 한승주 선수도 원래는 패를 계속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뒷맛이 나쁜 그런 형태라고 봤을까요? 저는 지금도 찜찜해요. 저는 여기 두고 여기 둘 때. 마지막 하나, 둘, 셋. 일단 뭔가 넷, 여기 치중을 가야 될것 다섯, 같고요. 여섯, 일곱. 이렇게 호구 쳐서 받을 때 계속 뭐가 없나 계속 보게 됩니다. 이 형태에서 1선을 넘어가면 치받아서 찝으면 그때 이어서 네. 넘어갈 때한 마지막 집을 내면 하나, 살아 있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데 젖혀서 이제 추궁하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때 틀어 막으면 또 살아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그때 여기를 두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수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박정환 셋, 선수가 지금 승리가 유력한 넷, 상황인데, 다섯, 그렇다면 김명훈 여섯, 선수와 일곱, 송지훈 선수 여덟, 바둑이 아홉. 승부판입니다. 네. 박정환 선수는 패를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았습니다.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승주 선수가 하나, 이제는 파악을 둘, 해야 될 셋, 시점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이어보죠. 아, 네. 뭔가 해봅니다. 지금 거기가 아니면 안 되는 바둑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해보고요. 정말 너무나 큰 바꿔치기가 순식간에 일어나서 저희도 이제 좀 어벙벙한 상태에서 갑자기 집 차이가 확 벌어졌는데 사실 이 바둑을 돌이켜보면 한승주 선수가 좋았던 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패를 들어갔을 때에도 되게 나쁘진 않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박정환 선수가 마지막 끝내기 승부로 하나, 가기보다는 이 둘, 패 셋, 승부로 갔던 것이 넷, 주요했고요. 다섯, 네.
반대로 이제 한승주 선수는 여기 팩감을 쓴 걸로는 이쪽 부분에 팩감을 쓰면서 했던 것이 더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읽기 상황에서 이런저런 판단을 모두 잘 하기가 쉽지 않아서 실전의 선택이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행을 하지 않는군요. 한승주 선수도 수읽기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우아 쪽에 뒷맛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것도 선수죠? 네, 선수입니다. 지금 이 바둑에서 흑이 뭔가 사건이 일어난다면 여기 안 받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안 받았다가는 뭐 이런 데를 뚫으러 갔다가는 찌르고 막을 때 먹여쳐서 단번에 역전입니다. 네, 이렇게 따내면 단번에 역전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5국 김명훈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대국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 대국의 결과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정환 선수가 거의 승리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네. 송지훈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손에 이제 팀의 운명이 걸렸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 바둑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김명훈 선수와 송지훈 선수. 송지훈 선수는 초읽기도 한번 또 남아있었네요. 네, 대혈전이었는데 지금 이 반상을 보면 엄청나게 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박정환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판 못지않게 싸웠을 것 같아요. 네. 아, 송지훈 선수가 승리했군요. 그렇다면 지금 화성식 코리오 팀이 네. 2연패 후 3연승이 꽤 유력한 상황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김명훈 선수. 김명훈 선수는 이번 패배로 4승 3패. 송지훈 선수 역시 4승 3패가 되겠습니다. 송지훈 선수 큰 판 이겼네요. 자, 이제 마지막 승부판입니다. 한승주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 네, 이제 다 끝이 났고 개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끝내기가 몇 군데 남았네요. 한 두 집짜리 끝내기가 가장 큰 끝내기로 남아있고요. 이런 명승부가 펼쳐지나요? 돌이켜보면 홍기표 선수와 원성진 선수가 무너졌을 때는 절망적이었던 화성식 코리오가 최재형 선수가 만만치 않은 대결이었던 한태희 선수에게 승리. 네. 그리고 박정환 선수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송지훈 선수가 김명훈 선수와의 또 어려운 승부였던 그 대결의 승리. 지금 역전승이 눈앞에 있습니다. 사실 장고대국을 두 판 진다고 하면 마지막 분위기가 하나. 뭐 기울어도 너무 많이 기울거든요. 네. 5, 6, 7. 이제 두 집짜리 끝내기 두 개가 남아 있고요. 네. 여기랑 여기가 맞보기고요. 바둑은 다 끝났습니다. 돌을 걷었어요. 네. 지금 실제로 집 차이가 많이 나죠. 박정환 선수가 역시나 오늘을 물론 이제
그 위기 상황이 많긴 했습니다만 그늘 이야기가 되는 회자되는 의심하지 마. 네, 같은 팀원들이 항상 박정환 선수 바둑을 검토할 때면 약간 불리하거나 위기가 있어도 의심하지 마. 네, 의심하지 마. 승리를 의심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도 또한번 지켜지면서 정말 드라마틱한 역전승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박정환 선수, 정말 어려웠던 바둑인데 주장으로서 승리하면서 팀 승리까지 결정을 짓습니다. 한승주 선수 정말 잘 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승주 선수가 난전에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박정환 선수의 끊임없이 흔드는 통에 그 막판에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것이 아쉬운 한 판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화성시 코리오가 3대2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엄청난 역전승이었습니다. 장고대국을 처음에 두 판을 내준 다음에 속기대국을 3연속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홍기표 선수와 원성진 선수가 지면서 화성시 코리오 팀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최재영 선수, 박정환 선수, 송지훈 선수까지 3연승을 거두면서 드라마틱한 역전승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5위와 6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3승 3패와 3승 3패 두 팀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전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승리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어떤 반격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오더가 나왔을 때는 이국, 원성진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국이 이팀 승리를 좌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영구 선수가 원성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지만 팀은 패배했고요. 전반적으로 뭐 심재익 선수와 홍기표 선수의 대결, 이영구, 원성진, 그리고 한태희, 최재영, 김명우, 송지훈 이네 판의 대결은 사실상 그 전문가들의 예상이 5대 5 승부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환 선수는 조금 유리하지만 다른 판들이 5대 5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예측대로 흘러갔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과는 반대로 한승주 선수가 오늘 정말 잘 싸워줬는데 이 바둑 좀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마무리를 할수 있을까요? 일단 한승주 선수 뭐올 시즌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패하면서 2승 5패가 되었는데요. 네. 이 선수가 지금까지 강자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고 또 자신의 그 몸에 맞는 옷을 입었을 때는 얼마나 멋지게 둘수 있는지를 보여준 한 판이고요. 하지만 역시 박정환은 박정환이었고요. 박정환 선수가 끊임없이 상대를 어지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 난전으로 끌고 가면서 결국 막판에 대바꿔치기로 승리를 장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기대국을 세판 연속 이기면서 팀까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박지용 감독과 함께 최재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용 감독님, 보는 내내 좀 조마조마 하셨을 것 같아요. 승리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송지훈 선수가 난타전 끝에 굉장히 큰 우세를 잡아가지고 박정환 선수 판을 사실 중간에 좀 거의 포기하다시피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역시 박정환 선수는 세계 1위 선수답게 그걸 잡아내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너무 드라마틱한 역전승인데 일단 최재영 선수도 박정환 선수 받은 거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심정이었나요? 솔직히 이번에 또 저번 라운드 져가지고 이번 라운드 또 지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둑도 실제로 계속 어려서가지고 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역전승 해낸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서 사실 좀 뭐가 뭔지 좀 중계를 좀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뭐 최재형 선수한테 이 대국을 좀 계속해서 물어보긴 좀 그렇지만 언제 박정환 선수가 가장 좀 위험했었나요? 중앙 쪽에 아마 백이 흑대마에 치중 갔을 때좀 그때 위험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도 좀 위기가 많았었는데 패싸움하는 도중에 한승주 선수가 작은 패감을 써가지고 바꿔치기가 되면서 흑이 이긴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 최재형 선수의 바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재형 선수 오늘 한태희 선수와의 대국, 뭐 저희가 뭐그 대국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중 후반만 이제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그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려운 바둑을 이겨가지고 기분이 좋고요. 작년에 제가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올해 목표가 이제 작년보다는 잘하자였는데 이미 이룬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편한 것 같고요. 그치만 근데 제가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후반기도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전반기가 거의 끝이 나고 있는데 후반기에는 한 목표 승수는 어느 정도 잡아보고 싶으신가요?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반타작 정도만 하면 저희 팀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독님, 반타작 정도 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작년에 최재형 선수가 그 성적이 안 좋았는데 이제 상당히 그 상위 지명 선수하고 좀 많이 이제 두게 됐어요. 제가 이제 오더를 낼 때 좀 잘못 내는 바람에 박정환 선수가 이제 하위 지명이랑 두고 이제 최재형 선수가 상위 지명 선수한테 상당히 좀 많은 판을 둬가지고 이제 그래서 조금 좀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많이 펼치지 못하게 이제 감독이 좀 잘못한 것 같아서 이제 올해는 그래도 뭐 오더나 그런 것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최재형 선수는 앞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화성시 코리오 팀의 좀 고민이라면 원성진 선수가 조금은 부진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뭐 원성진 선수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원성진 선수는 뭐 아무리 많이 져도 그 실력을 뭐 실력이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최재형 선수와 그 홍기표 유수항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두 선 이제 최재형 선수는 자리를 잡은 것 같고 홍기표 유수항 선수가 조금 잘해주면 화성시가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원성진 선수한테 특별히 해줄 말도 없고 별로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관장 황진단과의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 앞두고 있습니다. 각오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정관장 황진단이 최하위를 달리고 있어도 그렇게 모든 팀이 전력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오늘도 이제 굉장히 힘들게 이겼는데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임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 라운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성시 코리오의 박지훈 감독 그리고 최재형 선수 만나봤습니다. 역시 최재형 선수가 이 화성시 코리오 팀을 살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승 1패입니다. 박정환 선수와 똑같은 승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팀에 뭐 에이스가 두 명이나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활약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화성시 코리오가 중위권에 있는 것이 이상할 지경입니다. 네. 근데 역시나 그 원성진 선수가 언제 컨디션을 회복하느냐 이것이 관점이 중점적으로 좀 될 것 같고 네. 박지훈 감독은 이제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믿는 것 같고요. 자 오늘 화성시 코리오가 승리하면서 순위 변동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화성시 코리오가 아까는 5위였었죠. 네, 4위로 한 계단밖에 못 오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중위권이 워낙 촘촘해서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확확 순위가 뒤바뀔 것 같고요. 지금 3, 4, 5위가 다 개인 승수까지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팀의 뭐 그 상대 전적 이런 걸 통해서 순위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전반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제부터 뭐 달려나가야 할 그런 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 경기 이어서 보시죠. 킥스와 한국물가정보 정말 강팀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물가정보팀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승부가 많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나 4국은 절대 그러네요. 놓쳐서는 안 되는 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주장전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김지석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이 있는데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리그 박정상 해설위원, 캐스터 문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